651번. 고속버스가 밤에 도로를 통행할 때 켜야 할 등화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 실내조명등. 2번. 전조등, 미등, 3번. 미등, 차폭등, 번호등. 4번. 미등, 차폭등. 정답. 1번. 해설. 고속버스가 밤에 통행할 때 켜야 할 등화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 실내조명 등이다. 652번. 출발 전 대형 승합 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승객의 안전을 확인하고 출발한다. 2번. 실내외 후사경으로만 후방을 확인하고 출발한다. 3번. 차량에 승차하기 전에 차의 앞이나 뒤를 살핀다. 4번. 좌석 안전띠의 착용을 확인하고 출발한다. 정답. 2번. 해설. 운전자는 승차하기 전에 차의 앞이나 뒤를 살피고 본인과 승객의 좌석 안전띠를 착용토록 하여 승객의 안전을 확인하고 출발 시에도 후사경에 의지하여 후방만 살필 것이 아니라 전후좌우를 잘 살핀 후 출발하여야 한다. 653번. 분할이 불가능하여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화물의 적재 허가를 받은 경우 화물의 양 끝에 너비 30cm, 길이 50cm 위 괄호 헝겊을 부착해야 한다. 괄호에 들어갈 낱말은? 1번. 흰색. 2번. 노란색. 3번. 빨간색. 4번. 검은색. 정답. 3번. 해설. 안전기준을 넘는 화물의 적재 허가를 받은 경우 화물의 길이 또는 폭이 양 끝에 너비 30cm, 길이 50cm 이상의 빨간 헝겊으로 된 표시를 달아야 한다. 654번. 제1종 대형면허와 제1종 보통면허의 운전 범위를 구별하는 화물자동차의 적재 중량 기준은? 1번. 12톤 미만. 2번. 10톤 미만. 3번. 4톤 이하. 4번. 2톤 이하. 정답. 1번. 해설. 적재 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하고, 적재 중량 12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여야 운전이 가능하다. 655번. 총중량 750kg 초과 3000kg 이하의 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 추가로 소지하여야 하는 면허는? 1번. 소형견인차 면허. 2번. 제1종 보통면허. 3번. 제1종 대형면허. 4번. 제1종 소형면허. 정답. 1번. 해설. 총중량 750kg 초과 3000kg 이하의 피견인 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 특수 소형견인차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656번. 다음 중 총중량 750kg 이하의 피견인 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는 운전 면허는? 1번. 제1종 보통면허. 2번. 제1종 보통연습면허. 3번. 제1종 대형면허. 4번. 제2종 보통면허. 정답. 2번. 해설. 연습면허로는 피견인 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다. 657번. 다음 중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종류 중 특수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은? 1번. 다른 자동차의 견인을 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2번. 덤프트럭. 3번. 캠핑용 자동차 또는 캠핑용 트레일러. 4번. 작업장에서 화물을 이동하는 지게차. 정답. 1번. 해설. 특수자동차의 유형별 세부 기준은 견인형, 군함형, 특수작업형이 있고, 견인형은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을 말한다. 658번. 자동차관리법상 캠핑용 트레일러는 자동차의 종류 중 어디에 해당되는가? 1번.
특수자동차. 2번. 화물자동차. 3번. 승합자동차. 4번. 승용자동차. 정답. 3번. 해설. 승합자동차의 유형별 세부 기준은 일반형과 특수형으로 나누는데, 특수형은 특정한 용도를 가진 것으로 장애, 헌혈, 구급, 보도, 캠핑 등을 말한다. 659번. 다음 중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작된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는? 1번. 제1종 보통연습면허. 2번. 제2종 보통연습면허. 3번. 제2종 보통면허. 4번. 제1종 소형면허. 정답. 3번. 해설.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는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하다. 660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소형견인차 운전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맞는 것은? 1번. 소형견인차 운전자는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2번. 소형견인차 운전자는 주행 중 일상 업무를 위한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다. 3번. 소형견인차 운전자는 운행 시 제1종 특수 소형견인차 면허를 취득하고 소지하여야 한다. 4번. 소형견인차 운전자는 사고 현장 출동 시에는 규정된 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다. 정답. 3번. 661번. 다음 중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특수차량, 견인, 위주행 차로는? 1번. 1차로. 2번. 2차로. 3번. 3차로. 4번. 4차로. 정답. 4번. 해설.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4차로로 주행하여야 하는 차는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이다. 662번. 도로에 구부러진 부분을 주행 중인 트레일러가 급제동하는 경우 연결된 부분이 직각으로 꺾이는 현상은? 1번. 스핀. 2번. 노우즈업. 3번. 잭나이프. 4번. 바운싱. 정답. 3번. 해설. 뒤 화물칸 부분이 앞으로 쏠리면서 마치 잭나이프가 접히는 것처럼 화물칸이 트레일러의 앞부분으로 접히는 현상 말한다. 663번. 다음은 트레일러 특성에 따른 운전 방법이다.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1번. 우회전 시 승용차와 비슷한 회전각을 유지한다. 2번. 유턴 시 회전각을 최대한 줄인다. 3번. 화물의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해 급제동을 피한다. 4번. 차량 길이가 길기 때문에 항상 2차로에서 유턴한다. 정답. 3번. 해설. 트레일러는 우회전 시 내륜차에 위한 회전각을 조심하여야 하며 급제동을 피하고 유턴 시 뒷바퀴에 위한 사고를 항상 조심하여야 한다. 664번. 다음 중 트레일러 차량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정한 것은? 1번. 좌회전 시 승용차와 비슷한 회전각을 유지한다. 2번. 내리막길에서는 미끄럼 방지를 위해 기어를 중립에 둔다. 3번. 승용차에 비해 내륜차가 크다. 4번. 승용차에 비해 축간 거리가 짧다. 정답. 3번. 해설. 트레일러는 좌회전 시 승용차와 비슷한 회전각을 유지하게 되면 뒷바퀴에 위한 좌회전 대기 차량을 충격하게 되므로 승용차보다 넓게 회전하여야 하며 내리막길에서 기어를 중립에 두는 경우 대형사고의 원인이 된다. 665번. 화물을 적재한 트레일러 자동차가 시속 50km로 편도 1차 로인 우로굽은 도로에 진입하려고 한다. 다음 중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1번. 주행하던 속도를 줄이면 전복의 위험이 있어 속도를 높여 진입한다. 2번. 회전 반경을 줄이기 위해 반대 차로를 이용하여 진입한다. 3번.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현재 속도를 유지하면서 신속하게 진입한다. 4번. 원심력에 의해 전복의 위험성이 있어 속도를 줄이면서 안전하게 진입한다. 정답. 4번. 해설. 커브길에서는 원심력에 의한 차량 전복의 위험성이 있어 속도를 줄이면서 안전하게 진입한다. 666번. 자동차관리법상 유형별로 구분한 특수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견인형. 2번. 분할형. 3번. 일반형. 4번. 특수작업형. 정답. 3번. 해설. 특수자동차는 견인형, 분할형, 특수작업형으로 나눈다. 667번. 다음 중 트레일러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풀트레일러. 2번. 저상트레일러. 3번. 세미트레일러. 4번. 고가트레일러. 정답. 4번. 해설. 트레일러는 풀트레일러, 저상트레일러, 세미트레일러, 센터차축트레일러, 모듈트레일러가 있다. 668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상 트레일러의 차량 중량이란? 1번. 공차 상태의 자동차의 중량을 말한다. 2번. 적차 상태의 자동차의 중량을 말한다. 3번. 공차 상태의 자동차의 축중을 말한다. 4번. 적차 상태의 자동차의 축중을 말한다. 정답. 1번. 해설. 차량 중량이란 공차 상태의 자동차의 중량을 말한다. 차량 총중량이란 적차 상태의 자동차의 중량을 말한다. 669번. 다음은 트레일러 자동차의 화물을 적재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1번. 화물 고정 버팀목 등을 사용하여 화물의 흔들림을 최소화한다. 2번. 다른 자동차에 비해 화물 적재 공간이 넓어 고정끈은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3번. 트랙터와 트레일러 연결 부분은 느슨하게 하는 것이 좋다. 4번. 화물칸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는 것이 경제운전에 도움이 된다. 정답. 1번. 해설. 커브길. 노면이 고르지 못한 도로 등에서 화물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정 버팀목. 덮개. 고정끈으로 묶어 화물을 고정하는 것이 좋다. 670번. 견인형 특수자동차의 뒷면 또는 우측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1번. 차량 총중량. 최대 적재량. 2번. 차량 중량의 승차 정원의 중량을 합한 중량. 3번. 차량 총중량의 승차 정원의 중량을 합한 중량. 4번. 차량 총중량. 최대 적재량. 최대 적재 용적. 적재 물품형. 정답. 2번. 해설. 견인형 특수자동차의 뒷면 또는 우측면에는 차량 중량의 승차 정원의 중량을 합한 중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671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상 견인형 특수자동차가 초과해서는 안 되는 자동차 높이의 기준은? 1번. 2m. 2번. 2.5m. 3번. 3m. 4번. 3.5m. 정답. 4번. 672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상 연결형 자동차가 초과해서는 안 되는 자동차 길이의 기준은? 1번. 13.5m. 2번. 16.7m. 3번. 18.9m. 4번. 19.3m. 정답. 2번. 673번. 초대형 중량물의 운송을 위하여 단독으로 또는 2대 이상을 조합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로서 하중을 골고루 분산하기 위한 장치를 갖춘 피견인 자동차는? 1번. 세미 트레일러. 2번. 저상 트레일러.
3번 모듈 트레일러 4번 센터 차축 트레일러 정답 3번 해설 1번 세미 트레일러 그 일부가 견인 자동차의 상부에 실리고 해당 자동차 및 적재물 중량 위 상당 부분을 견인 자동차에 분담시키는 구조의 피견인 자동차 2번 저상 트레일러 중량 물의 운송에 적합하고 세미 트레일러의 구조를 갖춘 것으로서 대부분의 상면 지상고가 1100mm 이하이며 견인 자동차의 커플러 상부 높이보다 낮게 제작된 피견인 자동차. 4번. 센터 차축 트레일러 균등하게 적재한 상태에서의 무게중심이 차량축 중심의 앞쪽에 있고 견인 자동차와의 연결장치가 수직 방향으로 굴절되지 아니하며 차량 총중량의 10% 또는 1000kg보다 작은 하중을 견인 자동차에 분담시키는 구조로서 1개 이상의 축을 가진 피견인 자동차. 674번. 차체 일부가 견인 자동차의 상부에 실리고 해당 자동차 및 적재물 중량의 상당 부분을 견인 자동차에 분담시키는 구조의 피견인 자동차는 1번. 풀트레일러 2번. 세미트레일러 3번. 저상 트레일러. 4번. 센터 차축 트레일러. 정답. 2번. 해설. 1번. 풀 트레일러. 자동차 및 적재물 중량의 대부분을 해당 자동차의 차축으로 지지하는 구조의 피견인 자동차. 2번. 세미 트레일러. 그 일부가 견인 자동차의 상부에 실리고 해당 자동차 및 적재물 중량의 상당 부분을 견인 자동차에 분담시키는 구조의 피견인 자동차. 3번. 저상 트레일러. 중량물의 운송에 적합하고 세미 트레일러의 구조를 갖춘 것으로서 대부분의 상면 지상고가 1100mm 이하이며 견인 자동차의 커플러 상부 높이보다 낮게 제작된 피견인 자동차. 4번. 센터 차축 트레일러. 균등하게 적재한 상태에서의 무게중심이 차량축 중심의 앞쪽에 있고 견인 자동차와의 연결장치가 수직 방향으로 굴절되지 아니하며 차량 총중량의 10% 또는 1000kg보다 작은 하중을 견인 자동차에 분담시키는 구조로서 1개 이상의 축을 가진 피견인 자동차. 675번. 트레일러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알맞은 것은 1번. 차체가 무거워서 제동거리가 일반 승용차보다 짧다. 2번. 급차로 변경을 할 때 전도나 전복의 위험성이 높다. 3번. 운전석이 높아서 앞 차량이 실제보다 가까워 보인다. 4번. 차체가 크기 때문에 내륜차는 크게 관계가 없다. 정답. 2번. 해설. 1번. 차체가 무거우면 제동거리가 길어진다. 2번. 차체가 길기 때문에 전도나 전복의 위험성이 높고 급차로 변경 시 잭 나이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3번. 트레일러는 운전석이 높아서 앞 차량이 실제 차간거리보다 멀어 보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4번. 차체가 길고 크므로 내륜차가 크게 발생한다. 676번. 다음 중 대형 화물 자동차의 선회 특성과 진동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번. 진동각은 차의 원심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번. 진동각은 차의 중심 높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3번. 화물의 종류와 적재 위치에 따라 선의 반경과 안정성이 크게 변할 수 있다. 4번. 진동각도가 승용차보다 작아 추돌 사고를 유발하기 쉽다. 정답. 3번. 해설. 대형 화물차는 화물의 종류와 적재 위치에 따라 선의 반경과 안정성이 크게 변할 수 있고 진동각은 차의 원심력과 중심 높이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진동각도가 승용차보다 크다. 677번. 트레일러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번. 운행을 마친 후에만 차량 일상 점검 및 확인을 해야 한다. 2번. 정당한 이유 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3번. 차량의 청결 상태는 운임 요금이 고가일 때만 양호하게 유지한다. 4번. 적재 화물의 이탈 방지를 위한 덮개, 포장 등은 목적지에 도착해서 확인한다.
정답. 2번. 해설. 운전자는 운행 전 적재화물의 이탈 방지를 위한 덮개. 포장을 튼튼히 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며 차량의 일상 점검 및 확인은 운행 전은 물론 운행 후에도 꾸준히 하여야 한다. 678번. 다음 중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랩커의 주행 차로는? 1번. 1차로. 2번. 2차로. 3번. 3차로. 4번. 모든 차로. 정답. 3번. 해설. 편도 3차로의 고속도로에서 3차로가 주행차로인 차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 기계이다. 679번. 다음 중 랩커, 차량으로 자동차를 견인하는 경우 가장 적절한 방법은? 1번. 전륜구동 자동차는 뒤를 들어서 견인한다. 2번. 전륜구동 자동차는 앞을 들어서 견인한다. 3번. 구동 방식과 견인하는 방법은 무관하다. 4번. 견인되는 모든 자동차의 주차 브레이크는 제동 상태로 한다. 정답. 2번. 해설. 랩커로 자동차를 견인하는 경우 전륜구동 차량은 앞을 들어서 견인하여야 하고 주차 브레이크는 풀어놓아야 한다. 680번. 자동차관리법상 군환형 특수자동차의 세부기준은? 1번.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2번. 견인, 군환할 수 있는 구조인 것. 3번. 고장, 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군환, 견인할 수 있는 구조인 것. 4번. 이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용인 것. 정답. 3번. 해설. 특수자동차 중에서 군환형의 유형별 세부기준은 고장, 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군환 및 견인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을 말한다. 681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상 견인차가 초과해서는 안 되는 자동차 길이의 기준은? 1번. 13m. 2번. 14m. 3번. 15m. 4번. 16m. 정답. 1번. 해설. 자동차 안전 기준에 관한 길이는 13m이다. 682번. 교통사고 발생 현장에 도착한 랩커 운전자의 가장 바람직한 행동은? 1번. 사고 차량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회수한다. 2번. 도착 즉시 사고 차량을 견인하여 정비소로 이동시킨다. 3번. 운전자와 사고 차량의 수리 비용을 흥정한다. 4번. 운전자의 부상 정도를 확인하고 2차 사고에 대비 안전 조치를 한다. 정답. 4번. 해설. 랩커 운전자는 사고 처리 행정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어 사고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 다만, 부상자의 구호 및 2차 사고를 대비 주변 상황에 맞는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83번. 랩커 운전자의 가장 바람직한 운전 행동은? 1번. 고장 차량 발생 시 신속하게 출동하여 무조건 견인한다. 2번. 피견인 차량을 견인 시 준법 운전과 안전 운전은 기본이다. 3번. 견인차의 이동 거리별 요금이 고가일 때만 안전하게 운행한다. 4번. 사고 차량 발생 시 사고 현장까지 신호는 무시하고 가도 된다. 정답. 2번. 해설. 랩커 운전자는 신속하게 출동하되 준법 운전을 하고 차주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사고 현장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684번. 랩커가 갓길에서 고장 차량을 견인하여 본 차로로 진입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맞는 것은? 1번. 고속도로 전방에서 정속 주행하는 차량의 주의. 2번. 피견인 자동차 트렁크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의 주의. 3번. 본차로 뒤쪽에서 빠르게 주행해오는 차량의 주의. 4번. 견인 자동차는 눈에 확 띄므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정답. 3번. 해설.
네커가 갓길에서 고장 차량을 견인하여 본 차로로 진입하는 경우 후속 차량의 추돌에 가장 주의하여야 한다. 685번.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현장에서 네커 운전자가 취한 행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부상자의 의식 상태를 확인하였다. 2번. 부상자의 호흡 상태를 확인하였다. 3번. 부상자의 출혈 상태를 확인하였다. 4번. 바로 견인 준비를 하며 합의를 종용하였다. 정답. 4번. 해설. 사고 현장에서 사고 차량 당사자에게 사고 처리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사고에 대한 합의를 종용해서는 안 된다. 686번. 교통사고 차량을 발견한 네커 운전자의 가장 바람직한 운전행동은? 1번. 사고 차량 견인을 위해 사고 현장을 훼손한다. 2번. 다른 견인 차량이 오기 전에 직접 사고 처리를 해주고 견인 조치한다. 3번. 우선 부상자 확인을 하고 가까운 응급구호센터와 경찰관서에 사고 신고를 한다. 4번. 가벼운 접촉사고는 현장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단골 공업사로 견인 조치한다. 정답. 3번. 해설. 사고 차량 견인을 위해 사고 현장을 훼손하거나 사고 처리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신고, 사고 현장의 안전 조치, 부상자 구호 등을 하여야 하며 본인의 안전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687번. 현도 4차로 일반도로에서 네커의 차로에 따른 통행 기준은? 1번. 1차 로로 주행. 2번. 2차 로로 주행. 3번. 3차 로로 주행. 4번. 4차 로로 주행. 정답. 4번. 해설. 현도 4차로 일반도로에서 4차 로로 주행하여야 하는 차는 적재 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자전거 및 우마차이다. 688번. 네커 운전자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한 조치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1번. 교통사고 당사자에게 민사 합의를 종용했다. 2번. 교통사고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바로 견인 조치했다. 3번. 주간에는 잘 보임으로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견인 준비를 했다. 4번. 사고 당사자에게 일단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정답. 4번. 해설. 교통사고 당사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 사고 처리에 관여해서는 안 되며 주간이라도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689번. 네커 운전자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부상자의 의식을 확인하였다. 가장 바람직한 행동은? 1번. 말을 걸어보거나 꼬집어 보았다. 2번. 기도에 이물질이 있는지 몸을 흔들어 확인하였다. 3번. 상처 부위의 출혈 정도를 확인하였다. 4번.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정답. 1번. 690번. 교통사고 발생 현장에 도착한 네커 운전자가 부상자에게 응급조치를 해야 하는 이유로 거리가 먼 것은? 1번. 부상자의 빠른 호송을 위하여. 2번. 부상자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하여. 3번. 부상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4번. 부상자의 구명률을 높이기 위하여. 정답. 3번. 691번. 네커가 평상시에 쭉 정차하고 있어도 되는 장소는? 1번. 사고 다발지점인 고속도로 갓길. 2번. 혼잡한 고속도로 출입구 가장자리. 3번. 통행량이 많은 복잡한 교차로 부근 안전지대. 4번. 현도 2차로 도로의 길 가장자리 유류주차구역. 정답.
4번. 해설. 고속도로 갓길이나 입출구의 가장자리. 교차로 부근 안전지대에 주, 정차하는 행위는 범칙행위이므로 주, 정차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92번. 다음 중 내커 운전자의 가장 바람직한 행동은? 1번.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를 위해 소화 장비를 차량에 비치한다. 2번. 사고 현장에 신속한 도착을 위해 중앙선을 넘어 주행한다. 3번. 경미한 사고는 운전자 간의 합의를 종용한다. 4번. 교통사고 운전자와 동승자를 사고 차량에 승차시킨 후 견인한다. 정답. 1번. 해설. 내커 운전자는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할 수 있으므로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할 수 있는 소화 장비를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93번. 견인 차량 운전자가 견인을 위해 편도 2차로 고속도로를 매시 185km로 주행하다 과속으로 적발되었다. 처벌은? 1번. 벌점 70점. 범칙금 14만원. 2번. 벌점 60점. 범칙금 13만원. 3번. 벌점 30점. 범칙금 10만원. 4번. 벌점 15점. 범칙금 7만원. 정답. 2번. 해설.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는 제한 최고속도가 매시 110km이므로 매시 60km를 초과하는 경우 견인 자동차는 범칙금 13만원. 벌점 60점을 부여받게 된다. 694번. 다음 중 내커 운전자가 자동차의 도색이나 표지를 할 수 있는 것은? 1번. 교통단속용 자동차와 유사한 도색 및 표지. 2번. 범죄수사용 자동차와 유사한 도색 및 표지. 3번. 긴급자동차와 유사한 도색 및 표지. 4번. 응급상황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운전자 전화번호. 정답. 4번. 해설. 누구든지 자동차 등의 교통단속용 자동차, 범죄수사용 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협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695번. 내커가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는 차로는? 1번. 1차로. 2번. 2차로. 3번. 3차로. 4번. 4차로. 정답. 4번. 해설.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4차로가 주행차로인 차는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이다. 696번.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내커 운전자의 마음가짐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1번. 신속한 도착이 최우선이므로 반대 차로로 주행한다. 2번. 긴급자동차에 해당됨으로 최고 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한다. 3번. 고속도로에서 차량 정체 시 경음기를 울리면서 갓길로 주행한다. 4번. 신속한 도착도 중요하지만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운전한다. 정답. 4번. 해설. 교통사고 현장에 접근하는 경우 견인을 하기 위한 경쟁으로 심리적인 압박을 받게 되어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 697번. 다음 중 자동차관리법상 내커의 종류가 아닌 것은? 1번. 견인형 특수자동차. 2번.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3번. 긴급군환형 특수자동차. 4번. 도시가스 응급복구용 특수자동차. 정답. 4번. 698번. 다음 중 소형 견인차 면허의 기능시험에 대한 내용이다. 맞는 것은? 1번. 소형 견인차 면허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다. 2번. 소형 견인차 시험은 굴절, 곡선, 방향전환, 주행 코스를 통과하여야 한다.
3번. 소형 견인차 시험 코스 통과 기준은 각 코스마다 5분 이내 통과하면 합격이다. 4번. 소형 견인차 시험 각 코스의 확인선 미접촉 시 각 5점씩 감점이다. 정답. 1번. 699번. 내커로 고장 차량을 견인할 때 견인대는 차가 켜야 하는 등화는? 1번. 전조등. 비상점 열등. 2번. 전조등. 미등. 3번. 미등. 사폭등. 번호등. 4번. 좌측방향 지시등. 정답. 3번. 해설. 견인대는 차는 미등. 사폭등. 번호등을 켜야 한다. 700번. 내커 차량 운전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맞는 것은? 1번. 내커 운전자의 경찰 무선 도청은 일부 허용된다. 2번. 내커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3번. 교통사고 발생 시 출동하는 내커의 과속은 무방하다. 4번. 내커는 교통사고 발생 시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내커 운전자의 경찰 무선 도청은 불법이다. 모든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므로 과속, 난폭운전, 신호위반을 해서는 안 된다.